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수리의 립바 인사드립니다. 자, 누팅 하시는 분들, 따미 분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립바도 올해도 여러분들이 쉽고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옷은 뭐냐면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왕 초보도 직선 몇 번만 하면 럭셔리 원피스를 만들 수 있다. 에? 정말? 네, 정말. 저 믿으세요. 거짓말 안 해요. 저 립바는 사실대로만 얘기합니다. 초보자분들도 이런 럭셔리한 옷을 만들 수 있는 돌만 원피스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디자인을 보면 돌만 슬리브라고 해서 여러분들 소매 다는 거에서 항상 막혔던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이 옷을 도전하세요. 소매 다는 게 한 판의 몸판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소매 다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네크를 보면은 앞에 부분은 좀 덜 팠어요. 앞에 부분을 덜 파고 옆쪽은 좀 많이 팠죠. 이걸 근데 보트넥이라고 하죠. 자, 이 보트넥은 얼굴이 작게 보여요. 제 생각인가요? 자, 보트넥으로 옆으로 이렇게 쫙 보트처럼 옆으로 팠다고 해서 보트넥인데, 자,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실루엣은, 자, 끈을 풀르면은 H라인으로 딱 돼 있어요. 끈을 딱 풀르면은 이렇게 지금 H라인으로 돼 있어서 슬립해 보여요. 자, 그리고 쭉 오다 보면 슬립한 거에 옆에 걷기가 H라인이다 보면 걷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슬립, 팀을 넣었어요. 힘을 딱 양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걷기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 다음에 허리 옆쪽에 벨트 고리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벨트를 딱 잡아서 묶어주면은 와우! 날씬해 보이는 아워글라스, 모래시계 실루엣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기도 쉽고 패턴도 쉬운 이런 디자인은 앞으로 만나보기 힘들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 먼저 패턴 뜨는 걸 한번 볼게요. 자, 패턴도 쉬워요. 아, 옆에만 이렇게 잡고 이렇게만 뜨면 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지금 패턴 처음 도전해 보시는 분들 이 패턴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자, 그러면은 영상 잠깐 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만들기가 아주 쉬운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돌만 슬리브, 돌만 슬리브를 한번 지금부터 패턴을 떠볼게요. 너무 쉬워요. 지금 패턴을 아니라 지금 미싱을 막 시작한 사람들도 잘 보세요. 왜? 저렇게 쉬운데 이렇게 예쁘게 나와? 100%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돌만 슬리브 뜨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쉬워요. 그냥 만들기도 쉽고 패턴도 쉬워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자, 지금부터 영상도 길지도 않아요. 제가 짧게 압축해놨으니까 자, 한번 지금부터 패턴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패턴을 뜰 건데 여러분들 지금 요 원형 패턴을 뜰 줄 모르시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에그모드라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기본 띠고 원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패턴이 나와요. 자, 그거를 한 구매를 딱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박스 테이프를 딱 붙이거나 코팅을 딱 하셔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기 치수에 맞는 원형을 쓰시면 되겠죠. 내가 66이다 그럼 66, 77이다 그럼 77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저는 오늘 5 원형을 사용해 볼게요. 5 원형으로 저는 패턴을 떠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놓는데 첫 번째가 기장을 놓아야 돼요. 기장을. 자, 이 기장은 돌만 원피스 이 기장은 종아리까지 가는 긴 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대신에 옆에 슬립, 팀을 넣어서 편안하게끔 걸을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자, 기장을 놓는, 기장은 117cm 정도, 인치로는 46인치 정도로 기장을 놓을게요. 자, 기장을 40을 딱 놓을게요. 100cm 정도, 100cm 정도를 딱 놓고 조금 있다가 밑으로 6인치 정도 한 15cm, 16cm 정도 더 붙일게요. 종이를. 자, 기장을 내가 46인치, 117cm를 놓을 건데 이 종이가 작으니까 나중에 재단하면서 붙일 수 있도록 밑에다가
플러스 6인치, 플러스 16cm 정도 이렇게 써놓고 조금 있다가 재단할 때만 연장해서 재단을 해볼게요. 뒷판 원형을 딱 가지고 와서 뒷판 원형을 뒷목점에 딱 맞추셔서 여기로 맞추시고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기장을 놓았으니까 두 번째 품을 나갈 거예요. 품을 나갈 건데 품은 오늘 제가 약간 프리 사이즈로 넓게 입으실 수 있도록 2반 정도 딱 이렇게 해서 2반 정도 나가면 5, 6,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반 정도를 자기 사이즈보다 2반 정도를 키워 볼게요. 2반 정도를 키운 다음에 H라인으로 쭉 내려줄게요. 이렇게 2반 키우시고 쭉 내려주실게요. 밑으로는 6인치 16cm 플러스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내린 길에 보시면 옆에 슬립 트임이 있거든요. 옆에 트임이 있는데 자 슬립은 바닥서부터 30cm 정도 트임을 줄게요. 트임을 12인치 30cm를 주고 여기가 트임이에요. 자 어깨에서부터 1cm 정도 올리세요. 1cm 정도 딱 끝에서 1cm를 올리세요. 끝에서 1cm를 올린 다음에 요 끝점과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쫙 끝점과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주세요. 자 어깨에서부터 21인치 53cm 부분에 소매통을 5인치 13cm 끝부분서부터 12인치 정도 12인치 31cm 정도를 여기까지 딱 올라오신 다음에 여기 부분 이렇게 해서 직각을 딱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여기가 19cm를 딱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장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여기랑 자 여기랑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허리랑 같이 이렇게 돌만 슬리브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벨트 고리가 딱 이렇게 있죠. 허리에 벨트 고리 위치는 뭐냐면 허리에서부터 1인치 2.5cm를 딱 내린 1.5cm를 내려서 자 벨트 넓이를 5cm로 갈 거예요. 2인치 5cm로 갈 거기 때문에 걔보다 조금 넓게끔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한 6c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벨트고리 위치를 체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자, 목 부분을 좀 보트넥 옆으로 좀 이렇게 팔 거예요. 옆으로 보트넥 팔 거라서 얼마나 여기서부터 목점서부터 해가지고 2와 2분의 1을 딱 팔게요. 자 여기가 7cm 정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7cm 파시고 밑으로는 2.5cm 한 3cm 파셔도 돼요. 3cm 정도 파신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굴려주는 거예요. 보트처럼 이렇게 보트넥 옆으로 좀 파지고 앞으로는 덜 파지는 이렇게 보트넥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뒷판은 절개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고정하신 다음에 허리 카피 똑같이 뒷판이랑 카피 옆선도 똑같이 카피 해주시면 되고 밑으로 플러스 6인치 16cm 플러스 해주세요 라고 써놓으세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트임 입는 부분 뒷판이랑 똑같이 트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앞판 원형을 딱 갖다 놓는데 다트가 안 들어가니까 다트만큼 내려주시고 그리고 카피를 딱 해주세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요 끝점이랑 뒷판 이렇게 여기 뒷판 있죠? 뒷판이랑 평행하게 이렇게만 그려주세요. 뒷판선이 여기 있잖아요. 뒷판선분이랑 똑같이 평행하게끔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옆선은 똑같이 카피를 해주세요. 옆선은 똑같이 옆에랑 다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해주고 옆선은 이렇게 똑같이 여기랑 이렇게 모양 이렇게 카피를 쭉 해주시고 벨트고리 위치도 표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똑같이 옆에 부분은 카피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옆에 부분은 뒷부분보다 2cm 정도가 작을 거예요. 여기랑 평행하게 가다 보면 2cm 정도가 작을 거예요. 자, 목 부분도 2반 위치되는 데다 체크해 주시고요. 2반 위치에다 체크해 주시고 목은 한 1인치 정도 네크를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보트넥으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이렇게 보트넥으로 딱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앞판은 골씨로 딱 갈 거고요. 네, 목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목 부분 처리하는데 안단을 넣을 거예요. 안단 위치 한번 표시 좀 해볼게요. 목을 판 위치에서부터 한 3인치 정도, 이렇게 3인치 정도에서 앞에 부분은 좀 여기 부분이 안에께 안단이 이렇게 기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깊게 넣을게요. 안단을 깊게 이렇게 딱 넣어줄게요. 그래서 7cm 정도 3인치 나가고 앞에 부분은 안단 좀 길게 5인치 정도를 딱 나갈게요. 그러면 12cm 정도, 앞에는 12cm 정도를 딱 나가신 다음에 자 얘랑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안단을 이렇게 안단, 이게 안단선이에요. 뒷부분도 3인치, 자 뒷부분도 기어 나오니까 한 4인치, 10cm 정도, 10cm 정도 4인치를 놓고 옆에는 7인치 놓은 다음에 얘랑도 이렇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굴려줄게요. 안단, 이게 안단선이에요. 안단선을 딱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패턴은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패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전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재단을 해볼게요. 재단은 앞판, 골씨, 뒷판 이렇게 딱 엇갈려서 놓으면서 아까 우리가 패턴을 뜨면서 모자랐던 부분을 재단에서 연장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려주신 다음에 그러면 보통 두마 정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끈간이 필요하니까 한 두마 두치 정도, 2.2야드 정도면 요철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시접은 네크라인 옆선 안쪽 다 2분의 1, 1.2cm씩 주시면 되고요. 밑단은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1사일 정도, 1반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4cm 정도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안단 정도 처리할 때, 안단 재단을 딱 양쪽에서 해주시면 안단도 뭐 반인치 정도, 1.2cm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단을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나 심지를 붙여줘라. 자, 이 옷에서 늘어나는 곳이 어딜까요? 자, 어깨 부분이 늘어나긴 할 텐데 얘는 박을 때 좀 더 당기지 않고 넣어주면서 박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붙이면은 나중에 그 부분 때문에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어깨는 놔둘게요. 자, 네크라인은 꼭 붙여주셔야 돼요. 목이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크라인에 시접에 있는 쪽에다가 이 다대테이프를 딱 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대테이프까지 다 쳤어요. 늘어나는 곳에는 다대테이프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싱을 할 건데 미싱도 오늘 너무 쉽죠. 자 어깨를 딱 박아주시고 안쪽을 딱 박아주세요. 자 박을 때 제일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바이어스 부분에 하기 때문에 박으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땡기면서 박지 않고 이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미싱할 때 넣어준다는 느낌. 자 이렇게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쭉 박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깨 박고 안쪽까지 잘 박아서 주세요. 낫지 부분 표시들이 꼭 있으니까 낫지 부분 표시에도 딱딱 맞으면은 전체적으로 잘 맞을 거예요. 자 이렇게 딱 맞힌 다음에 어깨와 안쪽을 딱 박으신 다음에 뭐죠? 그렇죠. 네크라인을 박을 건데 안에 안단을 먼저 안단 끝부분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끝부분에 바이어스로 이렇게 끝부분을 마무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바크를 치셔도 상관은 없어요. 바이어스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꺾어 말아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바이어스 처리를 했고 여러분들은 오바를 치셔도 되고 그냥 꺾어서 한 번만 박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단하고 네크랑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안단하고 네크랑 잘 연결해 주신 다음에 자 옆에 부분에 벨트 고리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밑단하고 소매 부분에 이렇게 소매 부분에는 한 1인치 정도 시접을 주시면 좋아요. 꺾어 박는데 얼마나 한 1cm 정도로 꺾어 박을 거기 때문에 소매단에는 2.5cm 1인치 정도 시접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벨트는 자 길이를 한 160 정도 나오는데 한 폭에서 한번 연결해 주시면 160에서 170 정도 좀 긴 게 예뻐요. 딱 묶었을 때 길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으니까 벨트도 5cm 2인치로 쭉 길게 하시면서 끝부분도 직선보다는 약간의 사선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마무리를 잘 다려주시면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기 쉽고 예쁘고 럭셔리한 돌맛 원피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새해가 밝았으니까 첫 디자인으로 돌만 원피스 지금 바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립반은 다음 주에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